안녕하세요, 만남의 왕자입니다. 우리는 동맨자. 네, 오늘은 해남. 해남의 어떤 농산물을? 네, 해남 김입니다. 그냥 김이 아니라 생 김. 물김.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고 요즘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폭발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났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3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 이거 정말 맛있고 쓸모 많고 집에 반찬으로 넣으면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야, 오늘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제이팍 박재범 씨와 우리 에이프릴의 나은 씨가 오시는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우리 제이팍!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우리 나은 씨도 인사 부탁드려요. 나도!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김이 그 밥 싸먹는 김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김이라고 그러면 말린 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린 김은 오늘 판매하는 이 생김을 물에 세척한 다음에 굉장히 잘게 썰어요. 그런 다음에 물에 해서 순간적으로 팍 펼치면, 망에 펼쳐서 물기를 빼고 말리면 그게 우리가 먹는 김이고, 그걸 만드는 김. 네, 조리하기 전의 단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린 김의 매력도 있고 맛있지만 생물김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제자리만 받아볼 수 있는 생물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저와 동준이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 각자의 위치를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너무 혼자만 맞추시고 피디님 너무 혼자만 맞추시고 피디님 같이 좀 자, 저쪽으로 이제 자, 위치로 아, 제 계속 생방 중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재료죠. 오늘의 우리 특산품 생물김입니다. 생물김. 생물김이고요. 네. 먼저 오늘 1,000개 그렇죠. 1,000개 먼저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구성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요. 물김 2kg이죠, 우리 동준 씨? 네, 물김 2kg입니다. 자, 오늘의 구성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스팩과 생김, 이제 물김이죠. 물김 2kg, 하나에 1kg씩 두 팩이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직접 따서 보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게,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은 원래는 이제 오후 5시까지 결제를 그쵸. 하시면 되셨는데, 네. 이제 폭설로 인해서 오늘은 오후 2시까지 이제 결제를 해주셔야 이제 집안까지 이제 따뜻하게. 네. 오늘 출고가 가능합니다. 오후 2시까지 결제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먼저 이렇게 2kg에 9,000원이에요. 오. 정말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물김 2kg에 9,000원이고, 그리고 포장비 2,000원, 그리고 택배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4,000원에서 기본 15,000원에 이렇게 물김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역시나 이 안에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을지. 자, 우리 만남의 광장 보여줘. 레시피 아직은 안 돼요. 나빴어. 네, 그리고 김, 이제 우리 해남김, 그리고 모든 김에는 이제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는 이제 타우린이 굉장히 풍부하고 베타카론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생각하시면서, 올겨울 많이 추운데 건강 생각하시면서 이제 따뜻한 또 김 요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물김은 한 번도 못 드신 분들이 많나 봐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갓녹 이 바다에 이물질이 나올 수 있는데 세척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을 시켜놨다가 이제 음식을 해 드실 때 바로 세척해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 절대 세척해서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냉동실에 보관을 하셨다가 이제 드실 때 깨끗이 세척해서 드시면 그럼 세척을 네. 세제로 세척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어떤 요리가 네.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니까 지금 바로 우리 그렇죠. 백 대표님 만나뵈러 가볼까요? 그 전에 저희가 또 굉장히 오늘 준비한 무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음식에 이제 퍼포먼스도 있지만 다른 퍼포먼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시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뭐 완판됐을 때 뭐 특별 공연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어떤 게 있나? 아니 저는 몰라요. 뭐 있다면서요? 나 못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2,000개가 완판되면 네. 정말 역대급 컬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떤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음식을 만들어가는 동선이 좀 길어서 네. 저희가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뮤직 큐! Girl, 오늘 향한 위로 All I wanna do is
이렇게 give it you. 그린 같은 미술 사람 네 말을 see through. All I wanna do. 그건 뭐가 중요하지 baby 바로 말해줄게 나 지금 어떤 말짜리 시겠지만 나는 너를 아신하겠지 babe 원한다면 잘게 따위는 난좋다니까 난 정말 신기한 여자 엎드려서 날 따라와 엎드려서 날 따라와 귀여워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김을 지금 뭔지도 모르고 구매하신 분 많죠?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그 설명드릴게요. 물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신 김은 그냥 말린 김이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김은 물김이에요. 물김이 뭐냐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역 아시죠? 미역처럼 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 이게 1kg거든요. 1kg.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포장해 놓은 게 두 개가 갈 거예요. 1kg짜리 두 개.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보관하시면 일단 모르시면 일단 받자마자 이렇게 지퍼백에 넣으셔. 이거 1kg짜리예요. 네. 지퍼백에 넣으셔 그냥 꽝꽝 얼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꽝꽝 얼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생김 바닷물에서 건지자마자 바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꽝꽝 얼려도 이렇게 부러져요. 이렇게 딱딱 뜯어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전 이거 작년 3월부터 가을까지 다 먹었거든요. 그때 더 살 걸 그랬었어요, 진짜로. 보시면 국물이 얼려도 예. 다 끊어진다는 이렇게 잘 부서져요. 그래서 드실 만큼만 개봉하셔서 꺼내갖고 물에다 헹구시면 돼요. 헹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네. 바로 녹아요, 이렇게? 네. 녹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그냥 이거 드시면 여러분들이 드시던 김 맛이 나면서 굉장히 상쾌한 김 맛이 나요.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드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자마자 그 상태로 그냥 얼리세요. 냉동실에. 그래놓고 두고두고 끓여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이걸 해서 드시기 시작하면 아, 좀 더 살 걸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로. 이거 주문하신 것 같고 두 봉지가 가면 한 봉지 선물하셔도 되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선물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선물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미역국 끓이실 줄 알죠? 미역국. 미역국하고 똑같이 끓이면 김국이 되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미역국은 사실 미역 자체는 특별한 해초향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국은 김의 그 풍부한 향이 있어갖고 되게 색다른 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 주문하시면 이렇게 물김으로 김국 끓이는 레시피를 같이 선보여드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재현해드릴게요. 선생님 그 셋이서 그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웃고 시작할게요. 지금 너무 다운돼 있어서 자, 하나 둘 셋. Let's go. 자 보시면 여기 레시피에 물기를 제거한 물김 약 한 컵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 보시면 김은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이 김을 이 물김을요 굉장히 잘게 썰어갖고 그걸 갖고 김발에 펼쳐서 말린 게. 말린 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실 때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좀 잘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깁니다. 보기에는 짧아 보이는데 가위로 잘라야 되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받으신 걸 한 주먹 꺼내서 물에 여러 번 헹구는데 물에 헹구다 보면 바닷물에서 채취한 상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물질 혹시 들을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새우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운이 좋으면. 그냥 드시면 되고 예, 그런 건 이물질을 빼서 잘 이렇게 보시면 거의 없어요. 워낙 청정해역에서 하기 때문에 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건져내시면 되는 거고. 김이 검정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붉은빛이거든요. 근데 이게 익으면 색깔이 변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미역국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식용유하고 참기름을 냄비에 좀 두르시고 레시피 그대로 돼 있어요. 흐르는 물에 약 2회 정도 씻은 물기를 제거해서 2cm 정도 듬성듬성 잘라놓은 거 그 다음에 냄비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넣고 예열한 후 소고기를 볶는다. 자
참기름하고 식용유 넣고 소고기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자. 우리 한씨 볶을 동안 네. 물김으로 이행시 부탁드릴게요. 물! 물! 물김으로요? 네, 물김이에요. 네. 물! 물 만났네. 김! 김 묻었어! 김 잘생김! 자, 여러분들 미역국 끓일 때도 말 아시겠지만 소고기를 볶거나 돼지고기 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소고기 중에 혹시 좀 질긴 부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볶다가 물을 넣고 한참 끓이세요. 끓이신 다음에 하시고, 만약에 저희는 좀 연한 소고기 준비했거든요. 자, 이렇게 볶다가 색깔이 변하면 바로 소고기 하얗게 익으면 물김을 넣고 볶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물김도... 자, 물김을 넣어볼게요. 네. 야, 근데 소고기 속에 물김 들어간 거 처음 보네.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우리가 모르는 동네 맛집 어딘가서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미역국 끓이는 거 거의 같죠, 방법은?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준 후에 물을 대략 한 미역국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한 1.5리터니까 대. 근데 진짜 약간 조금 붉다 색깔이. 이거 맛있어요 진짜로. 미역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매력에 빠질 거예요. 제이팍 씨, 어저께 물김 저희가 이런저런 요리를 먹어봤는데 물김 식감이나 맛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는 사실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이렇게 먼저 손이 가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김에, 이렇게 물김에. 아, 물김에.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어쨌든 그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해봤죠, 많이 네. 먹어봤잖아요. 근데 되게 잘 먹었잖아요, 저 어제. 그러니까 방송을 잘 먹었어요. 방송을 보시면. 진짜 잘 먹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 입맛에 맞으면 아마 다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호해! 무슨 저희가 선불량으로 풀었었던 1,000개가 모두 품절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약간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 내용이 물김이 좀 약간 생소해서 구매가 좀 이렇게 한 망설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매하세요. 진짜로. 이거 나 지금부터 이제 할 거 많아요. 일단 구매부터 하시고 보시면 물김 갖고 미역하고 좀 다르지만 되게 맛있어요. 일단 구매하시면 지금 미역국 끓이는, 아니 물김국 끓이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2,000개밖에 준비 못한 게 이게 지역에 아직 시설이 준비가 안 돼갖고 예, 어민분들이 직접 손으로 다 포장하고 하셔갖고 2,000개밖에 준비 못했어요. 자, 곧 예, 나머지 물량 또 풀어드릴 거고 네. 자, 보세요. 물 물른 다음에 네. 소금하고 그 다음에 액젓 조금 액젓 이 레시피 다 보내드려요. 네. 그 다음에 간장 간마늘 넣고 끓여주시면 맛있는 물김국이 돼요. 정말 쉽네요. 지금 네. 그 제이팍 씨, 네네. 아니 지금 그 이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어 물김 갖고 어떤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지 또 어디에 좋은지 이런 거 잘 몰라서 혹시 저희가 노래를 틀어주면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 노래 제가 그럼 아카펠라로 그냥 불러드릴게요. 예, 아카펠라로.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좋아 음악 틀어주세요. 아, 아니, 제가 그 아카펠라. 네. 아, 음악 없이? 네, 음악 없이? 어. 가사 잘 들리게. 오케이. 네. 오케이, 라이브. 둘, 셋. 좋아, 해남님이 좋아. 조림부터 튀김까지도 버릴 거 하나 없지. 생물김은 좋아, 해남김이 좋아. 숙취부터 소화까지도 건강에 도움되지. 생물김은 경진 씨 고마워요. 근데 이거를 개사해 주신 세영이 형님. 아, 같이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미리 또 우리가 홈쇼핑처럼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와. 그래서 이미 끓은 걸 갖고 이렇게 되면 완성돼요. 냄새가 와, 이거 자. 병태야. 병태야. 근데 쌤 진짜 색깔이 안 약간, 먹어봤죠. 근데 이거 안 먹어 봤는데. 김국 안 먹어 봤지. 진짜 맛있어. 미역이랑 확실히 그 훨씬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아, 뭐 또 하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밥 말아 드시면 진짜 딱. 와, 지금 날씨에 또 딱. 오늘 너무 다 눈도 오죠. 약간 보시면 진짜 핑크빛 국물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핑크. 오! 자, 제이팝부터 한 명씩 나한씩 기다려 주시고. 오! 오, 진짜 지금 날씨 딱이에요. 오! 자, 나한씩. 와, 이거 금방 만드네요. 자, 밥까지 밥 말아서. 오! 와, 너무 시원해요, 진짜로. 와. 밥 말아서. 이게, 여러분들 이 물김 식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국물에 이렇게 물김이 쫙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구멍에 호르륵 호르륵 넘어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미역보다 훨씬 식감이 훨씬 좋은데요. 아, 이게. 물론 미역도 맛있지만. 그쵸, 그쵸. 예, 또 다른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미역보다 조금 더. 이게 얇은 것 같아, 미역보다. 그래서 먹기가 좀 식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지? 자, 나은씨. 네. 김치 하나 얹어서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파김치도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자, 물미역 사시면 김치를 뿌려서 안 드려요. 네. 아, 짓궂어, 짓궂어. 짓궂어, 짓궂어. 오, 맛있다. 와, 이렇게 장난 아니다. 요 비주얼. 오! 먹방. 어이구야, 맛있다. 자, 솔직히 드시고 싶죠?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이따가 먹을게요. 아니,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현재 판매 현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넘어갔다 올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판매 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품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다시 1,000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께서 만남의 광장을 믿어주시고 그죠. 사랑해주시고 우리 농어민분들 생각해주셔서 1,000개가 벌써 품절이 됐는데요. 아, 그리고 혹시 아, 만남의 광장 라이브 자꾸 이거 타이밍을 까먹어요. 아, 또 늦게 들어왔어요. 아, 또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종이 있을 겁니다. 벨. 이 종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종 모양을 눌러 놓으시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오 그렇지 트리플 악셀 이렇게 종 모양을 눌러 놓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우리 만남의 광장 라이브 할 때나 언제나 이제 알림 한마디로 이제 알림 설정 그렇죠 알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풀리는 물품도 오늘은 이제 오후 2시까지 결제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배송이 맞습니다. 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라이브 중이거나 라이브가 끝난 후에 2시 전에 꼭 결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남김 같은 경우는 이제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좋으니까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시력도 보호하시고 몸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 물김, 생물김 네.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요 레시피 요 만남의 광장 레시피를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전국 폭설로 인해서 오후 2시 전에는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물김으로 시작하고요. 이제 제철이 지난 후에는 냉동으로 된 물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세척 시에 이제 붉은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자연스러운 그렇죠. 현상이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편히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철님 진행 너무 잘해서 김성주 형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같은 김씨네요. 그렇네요. 아까 댓글에 유병재 춤추는 거 끝나면 다시 들어올게요 하신 분 계신데 끝났으니까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급 컬러블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0개 완판이 되는 순간에 이제 아주 큰 이제 컬러블레이션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꼭 완판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와우! 오, 이거는 저희 리허설 때 없었던 건데. 없었어요. 뭐 위로해서 드시면 돼요. 와우! 먹을 때 한번 먹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서서 밥까지 또 이렇게 말아다 주셔가지고 파김치랑 이렇게 자 깨끗하게 물김 소고기 묵국이죠? 너무 예.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좀 달라 그랬어요. 피디님 굉장히 잘생겼네요. 네? 아닙니다. 네 타이타교 오박방송 스타일로 보여주세요 형님. 아니 그냥 한 입씩 잠시만 물김
진짜 맛있다. 아, 장난 아니에요.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진짜 코로나 방역 지침하고 그리고 열 검사 그리고 모든 검사 다 하고 항상 젓가락 수저 모든 걸 다 바꾸고 마스크 바꾸고 장갑도 항상 바꿔 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뜨거워. 뜨거워서.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뭐. 이게 약간 보시기에는 약간 매생이국처럼 보이기도 한데. 맞아 맞아. 볼게요. 향은 좀 미역국 같기도 하고. 식감하고 물김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막 저도 이거 어, 처음 봤을 때는 물김 묻었어요. 아, 국수염인데. 아, 수염이구나. 아, 미안. 물김인 줄 알았잖아. 아까 보면서 제가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제 소고기 김국이니까 소고김국. 아, 소고김국. 소고김국. 아, 소고김국. 여러분 소고김국과 함께 뜨거운 저희 먹방 규정 양세형님 먹방도 한번.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파김치를 얹어서. 네, 이렇게 됐네요.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 진짜. 너무 지금 날씨 딱이죠. 식감도 너무 좋고 정말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메뉴. 와 진짜 너의 물물물김 물물물김 물물김 너의 물물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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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제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네요. 아 이거 먹으니까 진짜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 저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 불러볼까? 자 좋아 삐지 틀어주세요. Baby baby 그 소리 외치고 싶어 좋아 해남 김이 좋아 조림부터 비빔까지도 버릴 거 하나 없지 생물 김은 좋아 해남 김이 좋아 수지부터 소화까지도 건강에 도움되지 생물 김은 좋아 해남 김이 김 좋아요. 네 앞으로 공연할 제가 공연할 때 이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병재 씨 혹시 그 물김으로 이행시 하나 이렇게 부탁해도 물김으로 이행시요? 어우 진행을 되게 또 문제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물 물론 가능합니다. 물김 이행시 김 김희철 씨가 해주실 겁니다. 아 물 물김은 편식 심한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김 김희철이 저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와 킹정. 물김을 이렇게 많이 묻힌 거 없었어요. 아쉬워요. 몰랐어요. 피디님 일하셔야죠. 진짜 맛있어가지고. 아니 일하실 피디님 진짜 오 이거 한국인의 밥상 같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한 그릇 다 드셨네. 피디님 일하셔서 지금 레시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자, 아 레시피는 아까 그 대표님이 아, 뜨거워!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레시피가 지금 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양 PD님은 다 드셨네요. 아, 맛있어. 그 왕. 근데 또 또 맛있게 먹는 것도. 어, 진짜. 우리 식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드셨네요. 저희도 사실 이번 촬영하면서 물김을 처음 본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금방 되게 친숙해지고 또 내일도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되게 입히기 좋습니다. 와 깨끗이 배웠어. 네. 이게 물김이 생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익숙하면서 생소한 맛? 익숙하면서 낯선 김의 맛이랄까? 와 파김치 완전 맛있다. 또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병재 씨. 네. 혹시 그 박재범으로 삼행시 가능할까요? 뭘로요? 아 근데 왜 무릎을 약간 좀 이렇게 이게 편해 보여요. 필요 없고요. 예. 네. 박재범으로 이제 혹시 삼행시 가능한가요? 박재범으로 삼행시? 네네. 와 어렵겠다. 범에서 위험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박재범으로 삼행시. 박재범으로 삼행시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면 갈게요. 얼마든지 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 예. 박재범으로 하면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박 박재범으로 삼행시 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범. 범인이 아닌 제 옆에 있는 김희철 씨가 박재범으로 삼행시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 전가 전가요? 범인이라고 있잖아 뒤에. 가나요? 네. 아, 근데 왜 가? 갑자기 박재범으로 사는 왜 다 무릎을 꿇으세요? 얘가 공손해져 삼행시 준비하기 때문에. 삼행시 준비. 다 세가지고. 네. 네. 그럼 박 박재범이 만남의 광장에 왔어요. 귀진이 제 재밌게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범인은 뭐 웬만하면 다 흔들릴게요. 범범범 할 수 있어.
아, 뭐. 어, 왜, 뭐, 껍질. 방금 시대로 하나, 아이디 생각해냈다고요? 아, 박재범 삼행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진짜 자신 네네.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어, 근데 자신이 아주 그냥 가득한 눈빛인데. 박! 박재범 씨 노래 중에 정말 좋은 노래들 많죠? 제! 재범 씨 노래 중에 진짜 뭐 히트한 곡들 너무 많은데 하나, 이거, 이 노래가 특히 좋더라고요. 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 너희놈! 아.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다른 레시피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이따 만나요. 자, 노래 주세요. 500개 남았습니다. 500개. 하나 먹, 둘이.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지금 다 먹었지. 왕판. 좋다. All I wanna do you. 고맙습니다. 지금 손님 물기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또 물김으로 어떤 요리 할 수 있는지 빨리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그 물김으로 김국 끓이는 건 시작의 물과예요.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가시거나 옛날 이제 뭐 할머님이 해주신 반찬 중에 기억에 남는 반찬 중에 이거 있죠. 김 말린 김을 불에 구워서 싹 바스러뜨려 갖고 간장에다 무치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 말린 김으로 하려면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근데 이 생김으로 하면 감쪽같이 금방 끝나면서 거의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제가 볼 때는 그 말린 김을 무친 맛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이거 해놓으면 진짜 밥도둑이에요. 이거는 아까 그 생김으로 만든 김국은 해장으로 진짜 좋고 아침에 부담 없이 최고지만 요 지금 해놓을 김 조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김 간장 조림 장아찌처럼 하는 건데 요거 해놓으면 아 진짜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식비 굉장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줄이면 안 되죠. 소비는 많이 하셔야 돼요. 참고로 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 후라이팬이나 조림팬 아니면 냄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까보다 김은 김국보다 김을 훨씬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을 두 번 세 번 씻은 다음에 이물질 있으면 이물질 제거하시고 좀 잘게 잘게 잘라놓으시고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양념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양념물. 양념물 만드는 건 나은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키워요? 자, 나은이 오랜만에 키우는 걸 몰라요. 와 친절하셔라. 자 키웠어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아, 지금 그 상품 벌써 다 떨어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네,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구매하는 분들. 천 개는 이미 벌써 솔드아웃 된 상태. 그렇죠, 그렇죠. 오. 솔드아웃 스펠링 부탁드릴게요. 솔드아웃이요. S-O-L-L-U-D-O-U-T 솔드아웃 아닌가? 다시. S-O-L-U-T 그냥 S-O-L-D. 아이소에티. 응. 아 이거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 나은이가 요새 말로 연속하다 보니까. 연속하네. 아니 그거. 오빠 편집. 이거 생방송이에요. 죄송. 이게 생방송이 다 되는 거지. 양념을 저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거는 간장. 간장을 먼저 넣어. 상관없죠 선생님. 이거. 오! 자, 물이 달궈졌으니까 얼른 물을. 네, 물을 얼른. 적당히, 물을 네. 적당히 넣어주시고. 물하고 팬을... 간장하고 같이 넣어주시고. 일부러 팬을 좀 달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일부러 달군 게 아니야. 저 사영이가 이상한 거 시키는 바람에 시간 오래 걸려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마늘. 간마늘.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 아까 선생님이 정말 이거 밥도둑이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하는 건 그만큼 맛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섞어서 졸이고 있을 때 졸이는 것도 아니에요. 끓이면서 살짝 간을 보시면 어떤 맛이 나면 되냐면 야 이거 그냥 퍼먹어도 될 만큼 슴슴해요. 약간 살짝 간장 살짝 간이 돼 있고 살짝 달짝지근함. 예. 그냥 야 이거 양념물에다가 그냥 퍼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 너무 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래 놓고 드실 분들은 좀 짭짤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달짝지근한 간장물 정도? 예. 그렇게 하시고 바로 간단해요. 준비한 거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김을.
바로 이제 메인 네. 메인 재료가 끓이면 하나요? 끓여지면 바로 조리면 되는데 여기서 식성에 따라서 네. 저희는 파하고 매운 고추 준비했는데 이건 권해드려요. 애기들 있으면 고추는 빼시고 파는 꼭 넣으세요. 네. 같이 졸여주시면 돼요. 아 이게 김이 들어가니까 그 조림 양념장이 김으로 딱 흡수되면서 물이 없어지네요. 저 물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야 이거 조림은 오래 졸여야 되나 싶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끝나는데 부글부글 팍 끓어오를 때 네? 마무리로 참기름 쑥 한번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졸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옆에 거랑 비교할 때 물만 물이 조금 이거 물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물 좀 있죠? 자 이렇게 졸여지면 얼마나 맛있는 반찬이 되냐면 이거 얼마나 경제적인 반찬이냐면 반찬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요만큼씩 밀폐통에 담아놓고 쓰시면 되고 그때 이거 냉동 쓰시면. 보관? 아, 냉장 아니요 이거 냉장고에 보관? 보관하시면 해서 먹으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둔 거 보관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반찬 만들면? 대략? 장담 못하죠. 한 3-4일이면 바로 먹어치울걸요. 아 맛있어서? 맛있어서? 자 보세요. 요거 네. 밥이랑 이거 밥도둑입니다. 밥도둑입니다. 자, 어떻게 경찰 미리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경찰은 부르면 안 돼요. 밥이랑? 진짜 이거 뭐 김치도 필요 없어요. 진짜로. 예, 장아찌 같이 생각하시고 그냥 드시면 돼요. 올려서. 자, 먹어보자. 네. 밥에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와. 나도. 진짜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다현 씨? 이게 약간 그거 알아요? 조림 말고 제가 아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김무침. 김무침이랑 식감이 좀 더 얘가 더 부드럽고 그거는 좀 맵게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달아가지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하셔서 그런지 마른 김이랑 이 물김의 차이를 좀 알려달라 하시네요. 아, 그 양반들 계속 설명하니까. 설명해 주셔야죠, 그래도. 자,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 혼났어. 생김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거를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김공장에서 이렇게 해요. 기계로 물러나겠죠. 김공장에서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굉장히 촘촘하게 잘라요. 맞아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네. 보여드려야 돼. 물을 맞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려요. 네. 물을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젖은 김을 이제 우리가 먹는 그 마른 김 마른 김 만드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혹시 이거 사갖고 김 만들 생각은 바보예요. 그건 마른 김 사시는 게 낫지.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김이라고 하면은 잘려 있는 것만 보셔서 작은 줄 아시는데 원래는 길어.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동그란 채밖에 없어서 이걸 쓰는 거고 원래는 김 판이 있어요. 김. 아 네모난 판. 이렇게. 김 많은 것 같이 돼 있는데 요 네모난 이 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모난 채에다가 요 김 물을 떠갖고 옛날 재래식기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김을 떠서 촥촥촥 해요. 아 맞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네모난 판에서 햇볕에 말려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아 그럼 이제 그대로 굳어지면서 여기에 말르면 어떻게 되냐면 딱 말랐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딱 엎으면 이렇게 김이 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그만 질문하세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지금 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김 주제가 만든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가? 자 같이요 다 같이. 자 뮤직 좋아 뮤직 큐. 좋아 해랑김이 좋아 좋아 지금까지도 그 하나없이 생물김은 좋아 해랑김이 좋아 좋아 숙지부터 좋아
건강에 좋은 돼지 생물김은 좋아. 야. 좋아. 해남김이 좋아. 네, 좋아. 나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선생님 노래 처음 봤어. 아, 어쨌든 여러분들 김 농가 분들이 요즘 힘드세요. 왜냐하면 김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품종인 거. 예, 해외에서 우리 맞아, 한국 김이 맞아. 매료돼서 스낵으로 우리 밥이랑 먹잖아요. 해외에서는 스낵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출의 효자 상품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수출길이 막혀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적인 상품을 우리가 내수로 어떻게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린 김은 뭐 김밥으로도 먹고 여러 가지 해외 수출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내수로 사실 농민 들이 어민분들이 이 생김을 많이 소화할 수 있으면 더 활력을 띠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김 많이 팔아드리더라고요. 많이 팔아주자고요. 생김 좋아. 해남 말고도 김농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남김을 오늘 이번에 주제는 해남김이지만 여러 김농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을 받아갖고 열심히 김농사 잘 지실 거예요. 자, 니들 가져가서 이거 밥이랑 먹어봐. 밥이랑. 야 동준아, 네, 밥 가져가. 아까, 이거 아까 그 상,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어. 아, 그 있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제 김은 냉동 보관하시면 1년이죠, 12달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사 두시면은 이제 겨울, 봄, 뭐 가을 이제 내년 올해 겨울까지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맞아요.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김은 냉동 보관한 김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생산된 거를 쓰실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생김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그때는 그쵸? 보관했던 게 판매가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셔서 냉동해 놓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1년 내내는 어렵고 제가 해보니까 작년에 저도 많이 사서 준비해놨는데 저희도 가을까지 먹고 나니까 모자르더라고요. 이거 오늘 가르쳐드리는 게 지금 이 김조림 말고 그 다음에 김튀김 있거든요. 이 튀김 말고도 정말 김 전 맛있어요. 오늘 튀김까지만 가르쳐드릴게요. 이거만 끝이에요. 끼고. 갔다 오시면 제가 튀김 가르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멤버들 한번 그 조림김 한번 맛있게 오케이. 먹이고 오겠습니다. All I wanna do. 뮤직 큐. 나은이가 갈싸 나은이가. 와, 맞습니다. 물김 간장 조림이 도착했습니다. 예, 조림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잘 싸 먹으면은. 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너 속에 코너가 생겼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젓가락을. 뭐가 더 필요하지? 자, 요거를 세죠. 젓가락 두 개 더 필요해요. 예. 방금 깨끗한 젓가락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야 이걸 그냥 이렇게 먹어보면 되나요?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건 이거 김조림 푸는 용이고요. 아 덜어먹는 식습관. 네, 덜어먹는 네. 식습관. 자 저는 이 전부터 이제 항상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김조림 굉장히 처음 먹는 메뉴 사실. 그러니까 나도 김조림이 비주얼도 사실 익숙하지 않고 장조림은 아는데 김조림? 왔어? 자 여러분 300개 남았고요 우리 제법이 어떤지 Very good Oh very good It's very good 아 일단 영어로 한번 맛을 표현해볼까요? I like the texture, I like the taste You know, it's not too hot Okay And you know, I don't really enjoy the taste of the sea too much, but this I can endure. It's very good. Yes, you can say that again. I give it a 10 out of 10. 병철, I give it a 10 out of 10. 10 out of 10. 병철, how eat? How eat? How tasty? 아, a little bit salty, but it feels good. Salty. I love this texture too. And I will this 물김 간장조림 will cook tomorrow okay. in my home. Thank you. Yeah. Your 자, home? Yeah. Home. 자, Mr. He. Mr. He. how you think it? A game is gone out of my life. Forgive me. Girl. Yeah.
Give me, give me. 근데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게 just English, please.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피디님. And after after school. Translate. Okay, okay. Oh, game is delicious. Oh yeah, game is my life. Okay, so that no way. Okay, I think it's so. Anyway, okay, I don't care. Okay, you got it. Okay, thank you. Thank you, guys. 진짜 중요한 얘기 해야 될 게 있어서. 예, 어떤 거 하고? 김 보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스토리. 그냥 그대로 보관하시면 돼요. 그대로 냉장고에 뭐 절대 씻거나 그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면 되고 알아서 나중에 꺼낼 때도 편하게 부셔져서 쓸 만큼 딱 쓸 수 있고요. 냉동 상태로 12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Yes, in English, for the storage in refrigerator, let it be. About 12 months, you can say that again. Next. Okay. Yesterday, so much info follow. How you texture and Kim color? Kim color? Kim color? Good. What is color? What is color? Black and gray. Oh, Hanam Kim. Kim. Oh, you funny guy. Thank you for coming. Oh, wow. Enjoy. Have a good day. Enjoy. It tastes good. Okay. Yeah, please buy this 물김. 지금 저희 얼마나 남았죠? 지금 수량이 지금 이제 거의 2,000개가 이제 거의 다 판매가 됐는데 지금 300개 남았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완판하면 정말 기적적인 콜라보레이션 또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구매 많이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어떤 메뉴 또 만들고 계신지 빨리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만나요. 김. Peace out. 안 비싸요. 싸요. 자, 여러분들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받으셔갖고 귀찮다고 한꺼번에 씻어갖고 냉동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씻으면 상합니다. 받자마자 그냥 씻지 말고 바닷물에서 건진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셔야 돼요. 절대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씻으면 바로 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번에는 이거 갖고 집에서 튀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권해드린 건 오늘 떡볶이랑 할 건데 떡볶이 집에서 이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저희 네. 오전에 지금 만든 네, 국수에다가 올려 먹었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직업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은이가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쉬워요. 이거는 여기 이거 반죽이랑 반죽을 만들 건데요. 물이랑 이 밀가루랑 튀김가루랑 1:1로 1:1비율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초가 그렇게 짜지 않다, 아니, 해초가 그렇게 짜지 않아가지고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삼삼하니까, 맞죠? 이거는 설명드렸듯이 냉동실에서 꺼내서 물에다 다 두어 번 헹구신 거예요. 잘게 또 썰어놓은 상태에 조금 가위로 잘게 썰을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김을 받으셔가지고 그 요리하기 직전에 씻었으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리 씻어놓지 말고. 그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소금은 또 이거 다 넣을까요? 다는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자 김. 하나하나 세척 안 해도 되고 그때 그냥 꺼내서 바로 그냥 세척해서 하면 되니까 김을 넣고 여기 저희가 아침에 여기를 우동에다가 넣어서 먹었었는데 그때 뭘 넣었냐면 요것도 요걸랑 같이 넣었었어요. 건새우를 좀 넣어주시면 아 저거 간식이죠. 예. 말린 새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맛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있으시면 건새우 넣으면 더 맛있어요. 지금 그 야 물김튀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약간 김말이 이런 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거는 진짜 숟가락 통? 뭐요? 누구세요? 나 없는 것처럼 하면 돼. 없는 것처럼 하라고요? 저희 없는 것처럼 하라고요? 자, 누군 이거? 이렇게 다 반죽을 한 상태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거 바삭하게 드시려면 가능하면 물게 반죽하세요. 이거 보세요. 아직은 덩어리가 있죠? 아, 진짜 아까 동준 오빠가 보여준 것처럼 기네요. 진짜 잘게 좀 생각보다 더 잘게 생각하고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려면 가위로 이렇게 딱딱딱 잘라주는 게 포인트네요. 야,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을 튀기는데 또 새우까지 넣어서 튀기고.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묽게 하셔야 바삭하게 튀겨져요. 묽게. 아, 묽어요.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자, 이거를 갖고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잘게 다위질로 잘 자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네. 숟가락으로 네. 끓고 있는 기름에다가 네. 숟가락으로 퍼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뭐 손으로 만들 필요 없죠? 네. 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튀김이 돼요. 와. 아까는 이렇게 한 거였어요?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모양이 아까 동글동글했었는데? 맞아. 그거는 그때그때 내 맘이에요. 아. 낮은 온도에서 튀기면 동글동글하게 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국수에서 넣으시려면 그냥 확 부으셔도 돼요. 그냥 크게 해서, 아예 크게 해서 자, 부세요. 거. 부세요. 어? 응? 뭐야, 이게? 뭐야? 자, 그냥 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돼요. 이거, 나중에 가위로. 살짝 자르고. 대신 온도는 좀 높은 데서 해야 돼요. 튀길 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기끼리 다 연결돼요. 그래서 그냥 가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하면 돼요. 와우. 사실 튀김 요리가 좀 약간 힘든 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신경 써서 넣어야 되고. 자, 보세요. 달라붙고 이런 거 귀찮은데 네. 김이니까 네. 어떻게 가위로 자르니까. 이거 연결돼 있잖아, 이거 봐. 네.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좀 이따가. 자. 크게 드시고 싶으면 크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작게 드시고 싶으면 작게. 자, 이거 보세요. 크죠? 내가 튀김 보고 샀다. 지금 튀김 보고 고민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진짜, 그 전까지는 참다가 살짝 망설였다. 튀기는 거 보고 바로 주문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럴 수 있죠. 야채 튀김 같다고. 아, 이거 맛은 더 끝내줘요. 와, 이. 자, 저는 이번에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가정에서도 쓰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물김을 많이 소비해 드려야 농가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생물김을 이용해서 이런 메뉴를 개발해서 사실 분식집이나 떡볶이집 이런 데서 좀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떡볶이 레시피는 안 가르쳐드려요. 떡볶이 레시피 보시려면 나중에 백파도 보시면 돼요. 네. 떡볶이는 안 가르쳐드려요. 자, 떡볶이에다가 그냥 보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사실 김이 원래 맥주 안주로 이렇게 그냥 하나씩 집어먹긴 하잖아요. 아유, 근데 뭔가 고급스러운 버전이라고. 자, 이거 잘 튀긴 다음에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드시면 맥주 안주도 되고 아주 좋죠. 자, 보세요. 온도를 쭉. 근데 요령이 뭐냐면 바로 꺼내서 드시면 그렇게 바삭하진 않아요. 조금 시간을 두셔야 돼. 아까 그러니까 그 기름 안에서요? 아니면은 기름 안에. 기름 안에서요? 자, 한번 꺼내서 나은이 한번 먹어보러 오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도 먹어봤지만 이 식감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정말 아그작 씹히죠? 맞아요. 아그작. 그리고 그냥 김말이랑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수량이 한 2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시간이 한 11분 정도 남아있어서 네. 저희가 오늘 처음에 오프닝에서 공약 드렸던 그 완판 기념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네.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못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저희는 아까 리허설 하면서 봤지만 진짜 정말 너무나 멋있는 무대거든요. 그거 한번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주시고 또 많이 궁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네. 선생님 이거 아니면 그냥 뜨거우니까 조심해. 뜨거우니까 조심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어. 뭐 그냥 간장 이런 거에다 찍어도 그냥 그냥 한번 먹어봐. 그냥? 우리가 약간 살짝 감을 좀 해가지고 간. 아, 이렇게 길게 하니까 또 아까랑은 또 다른 비주얼. 아까 동글동글하게 먹었었거든요. 아, 뜨거워. 잠깐만요. 좀 바로 튀긴 거기 때문에 네. 뜨거운 거예요. 네.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김튀김만 먹었을 때 맛은 어때요? 김튀김만 먹었을 때는 네. 이게 엄청 김이 촉촉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튀김이랑 같이 합쳐지니까 진짜 그거예요. 겉바속촉 느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느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김을 튀겨서 진짜 맛있다. 떡볶이에다가
그리고 먹었을 때 안에 이렇게 김이 촉촉한 게 이렇게 보이죠? 아이고 지금 제 팬들이 난리 났네요. 지금 세영 오빠도 먹게 해달라고 양마들아 이렇게 댓글이. 세영이 팬이 있던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아까.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자 이렇게 떡볶이에다가 네. 요 튀김이랑 올려서 같이 먹으면 와 이거는 아 이거 아이디어 이거 이거는 어떡해요? 이거는 네. 아, 이건 반칙이죠 대박이다. 반칙 이거 먼저 하시는 분이 그냥 반칙이신 거죠? 그렇지 이거 이거를 진짜 김 그 직접 파는 뭐 바닷가 근처나 이런 데서 떡볶이집에서 그렇죠 튀김을 이런 걸로 하면 되게 특색 있어서 그러니까,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 뭐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차, 고기, 그러니까. 차돌 이런 건 너무 흔하고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바닷가 근처에서 튀김 이렇게 하면 추죠 바닷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예, 지금 만약에 이 올라 저 뭐야 생방송 구매 못하시면 지역에 연락처 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 방송 나갈 때도 하니까 그때 보시고 떡볶이 사장님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 너무 맛있어 오빠 그죠? 겉바 속촉 겉바 속촉 자 저쪽에 좀 갖다 드릴게요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거 올려서 농배서스들한테 올려갖고 보내줄게요. 이건 뭐 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돼. 다 올리지 말고. 네 조금만. 여기다 조금 해서. 자. 자.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그냥 아니면 올려요? 진짜 맛있다. 가자 먹으라 그래. 올려서 먹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럼 이렇게 좀. 야, 자 물김 튀김 쓰는 거 정말 대박 아이디어다. 제가. 아이고 나한테 착해라 튀김 먹을 거니까 떡볶이 먹을 거니까 포크 챙긴 거예요? 네! 아유 착해라 아 뜨겁다 살짝 자 가볍게 해볼까요? 자 떡볶이 같이 먹어봐요. 진짜 사기 조합이다. 사기 조합. 진짜 사기 조합. 양쪽에 이제 다 모여야 돼요. 지금 종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선생님.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양 선배의 콜라보레이션은 다음에 보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허설에서 시간. 그냥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 아이고. 저 쇼파에 홀로 있는 마이크 한번 찍어주세요. 아이고 내가 이게 오늘 사실 제이팍이랑 콜라보해서 오늘 공연 못해가지고 저 홀로 있는 마이크 한번 찍으려고 저 다. 자 여러분 깨끗하게 이 홀로이 남겨진 마이크 자 그래도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안 팔리는 날도 있고 그런 거라서 밑접시랑 다 덜어 먹을 거랑 아 그래? 접시는 다 있어 제가 국자 가져왔습니다 국자 덜어 국자로 이게 떡볶이에 찍어 먹으려면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소스 필요하신 분 있나요? 소스요? 여기다 놔둬 이렇게 얼려드릴까요? 응. 맛있다 기차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칼을 많이 못 해요 먹고 많이 드세요 정말 진짜 맛있어요 아유 이거 같이 먹어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떡볶이집 사장님 계시면 이거 메뉴에도 한번 해보세요 오 그럼 이거 물김 레시피 그냥 무료 거예요 그냥 물 한번 무료지 뭐 그냥 한번 쓰시면 되지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서 물김팀에 한번 신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사람을 바로 알고 너무 맛있다. 진짜 떡볶이 사장님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맛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아, 이거 히트치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 와, 사실 이거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이거 정말 치트키 아닌 치트키잖아요. 떡볶이 튀김에 떡볶이에다가 김말이 튀김 먹는데 착안한 건데 이거 김말이보다 훨씬 편하지만 강력합니다. 이거 말린 새우도 들어간 거죠, 돼? 말린 새우도 들어.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튀김가루하고 물하고 반죽을 1대1로 했잖아요. 그걸 부침가루로 바꾸시면 그냥 김전이 돼요. 전을 부치셔서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전 부칠 때는
파하고 청양고추 좀 다져서 넣으시면 자기랑 섞어서 넣으시면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똑같은 진짜 맛있다. 똑같이 튀기는 게 귀찮으시면 전 부쳐 드셔도 맛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맛있거든요. 꼭 한번 또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어떤 레시피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물김을 저희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했어요. 근데 맞아요. 보면은 뭐 김국이라든지 김전 이런 것들 또 새로운 레시피 있으니까 방송 만남의 강단 다시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10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네, 100개 남았어요 이제 100개. 네. 100개 애교. 100개 먹고. 100개 애교. 100개 애교. 애교 100개. 여러분 나머지 댓글 많이 먹어주세요. 더 사람 표정으로. 야 이 김튀김이 전혀 상상 못한 맛이네요. 이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그냥 스낵처럼 먹어도. 예 지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미역국 끓이듯이. 크리스에서 김국을 해서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장물에 넣어서 졸여갖고 밑반찬 만드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튀김가루에다 물반죽 해갖고 튀기면 튀김에서 맥주 한잔이나 술 한잔도 좋지만 이렇게 떡볶이 같은 데 올려서 먹기 좋고 또 국수에다가 아침에 우리 국수에 올려 먹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부침가루에다 부치면 기임전이 되고요. 네.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 집에다가 그냥 받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얼리세요. 네. 물에 씻지 말고 그냥 얼렸다가 이거는 꽝꽝 얼어도 뜯어서 쓸 수가 있어요. 예, 바닷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꽝꽝 안 얼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쓰신 양만 덜어서 쓰시면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수량이 이제 거의 뭐 100개 넘게. 50개 남았어? 60개 남았어요, 60개. 자, 다 벌렸습니다, 거의. 저희가 지난주에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마지막에 남았잖아요. 자, 이제 안 되면 마지막 시트킥이야. 용이 엄마 담아서 다 사. 예, 장모님, 용이 엄마 다 사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져요. 어허. 사달라고 지금 대표님처럼 친구한테 누구 얘기하자고. 대표님한테. 누구한테? 친구? 멤버. 멤버들아, 들어와서 이것도 사가 좀. 대표님. 멤버들이 이거 좀. 아, 우리 수만쌤. 사주세요. 규현아 너도 사. 규현이 조정뱅이 술 먹을 때 술안주 필요하잖아. 제 멤버를 왜 형님이 얘기하고 아 우리 멤버 줄 알았다. 야, 제 멤버를 아 그렇구나. 희철이 형 빨리 사주세요. 자 30개 남았어. 누구? 네, AOMG 하이뮤직 여러분. 오 거기 그렇지. 그래서 쌍디 형 오셨어요. 쌈디야 좀 사! 나 물김 너무 좋아해요 대표님. 멋있어. 이 물김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쌈디가 확실히 잘 사. 멋있어. 자 이제 몇 개? 20개 남았습니다. 빨리 사셔갖고 쌈디 쌈디 공연 한번 해야겠다 그럼. 해야겠다 이거는 하면은 10개 남았다! 도티 형 꼭 사주세요. 10개! 야 제품 누구 세찬이 누구? 세찬이 세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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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제 멤버랑 얘! 가족 용인 얘기하세요! 세찬아!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용이 엄마! 용이 엄마! 빨리 와! 용이 엄마! 용이 엄마! 세찬아! 용이 엄마! 용이 엄마! 규현아! 혼자예요! 종료 1부를 남기고 역대다 왕판이 됐습니다! 진짜 대박! 자, 가득하기! 참 별것 자, 공연하러 가시죠! Let's go! Collaboration! 자, 그럼 약속드린 대로 저와 제이팍의 콜라보 공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뿌이뿌이뿌이뿌이. 아, 물. 오, 드디어 양 선배, 양 PD님의 빅빵. 예. 대박이야. 예. 만나면 관절, let's go, SBS, let's get it. SBS. No Avengers. 아, 잠깐만. 주문하신 분 2시 전까지 결제하셔야 돼요. 2시 전에 결제하셔야 돼요. 2시 전에 안 그러면 취소돼요. 2시 전에 꼭 결제해 주세요. 안 되면 취소됩니다. 보자. 오늘 완판 기념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러분들. 네. 제가 오랜만에 비트박스를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일단 드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기본 비트 소리를 알려드릴게요. 와우. 킥. 오. 스네어. 하이. 기본 비트로. 오. 감사합니다. 2시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2시. 오!